또 다른 모습입니다. Core of asymmetric keying. asymmetric keying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RSA 방식이거나 혹은 elliptic curve 방식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막 짖는 소리가 녹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RSA 방식으로 하든 elliptic curve로 하든 asymmetric key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private or public key 메커니즘이잖아요. key mechanism such as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메커니즘의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핵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밑에다 적을까요? 여기 있는 거 지웠어.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그리고 공식을 할때 어떻게 했었나요? 이거 숫자도 일단 지워놓고. 공식이 RSA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성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앨리스 공통적으로 일단 퍼블릭하게 뭔가가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트는 뭐냐 하니까 공식에서 g분의 그다음에 얘는 뱅크니까 b라고 할게요. 뱅크 g분의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 영어로는 GAB 성, exponent를 말하는 거예요. exponent p, 뱅크니까 b. 그죠? b가 되고. 그리고, 예. 그런 다음에 모드를 넣어주죠. 모드, 빨간색이 되어 버리면 안 되죠. 까만색으로 넣고, 모드 한 다음에 n으로 모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듈레이터 제너레이터에서 PK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는 G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너무 작은가요? 14. 그래서 두 번째도 또 오픈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오픈되어 있는 게 뭐냐니까 N 모듈러 모듈러라고 표현합니다. 모듈러 나누기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건 역시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누구든지 다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G와 N. 그리고 대중이 공개되어 있는 건 누구든지 볼수 있는 겁니다. 정보, 그죠? 이렇게 하면 됐네. 모듈러. 글자 색깔을 조금 이렇게 넣을게요. 됐죠? 조금 더 예쁘게. 요것들은 대중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 이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값이 나와서, 요 값이 나오는 것은 뭐 B라고 할까요? 요 B를 여기 던져주게 되죠. 던져주게 되면, 앨리스는 자기가 받는 것, 마찬가지, 앨리스도 2단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2단계. 일단 B를 받았다는 걸 표시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받습니다. 받고, 앨리스 역시도 G의 A선을 합니다. A선을 해서 모드는 역시 N입니다. N에서 뭔가 A가 나오죠. 요 A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보냈습니다. 받은 것은 여기다 표시하겠네. A 표시되고. 그런 다음에 A의 B선. B선이죠. 어디 갔나요? 여기군요. B선 모드 N 해서 나오는 것이 시크릿 키가 되죠. 그리고 이 P는 이렇게 또 파란색 걸로 표시해 놓을게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지금 모드 N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는 모드 N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걸 무슨 색깔로 표시할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모드 N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게요 N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N. 제가 미학적으로 너무 집착하고 있나요? 그래서 마찬가지 B의 A선하고 모드 N 하면은 똑같은 SK가 나옵니다. 시크릿 키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 A와 이 A는 누구만 알수 있는 건가요? 이 A는 앨리스만 알고 있고 마찬가지죠? 이 A도 마찬가지 앨리스만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이 B는 뱅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둘다 각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N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B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왜알수없는지를제가여러번설명을드렸으니까다시반복하진않겠습니다그렇죠근데이뭐예요이 N 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합니다왜중요한역할을하냐니까지금같은경우이알고리즘은우리가시메트리키알고리즘이잖아요여기시메트리키알고리즘알고리즘자네핵심은요 N 이있어요 N 이 N 이모듈러 N 이대중에다공개되어있는데대중에다공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N의값만으로 N의 값만으로이 B 값이나 A 값을추론할수없다하는거예요등이다뺑뺑이를돌려놓으니까더더욱알수없다라고하는거죠그죠그런데여기이제시메트릭방식인데어시메트릭방식에서는이 N 이아주특별한역할을또하게됩니다어떤역할을하게되냐니까하나의프라이빗키와그리고파블릭키하나의파블릭키간에쌍을만들게돼요그게무슨말이냐니까자이번에는우리가할게이메시지를이렇게비성을했죠메시지어시메트릭키입니다어시메트릭키이번에는메시지를비성해서모드 N 한다음에나오는 B 를보내주는거예요보내주고이건없습니다그런다음에여기서요걸뭐라고해야되나요 B 라고하는것보다는 PK 라고하는게좀더적절한게있네요 PK 입니다 PK 는 PK 인데누구의 PK 냐니까앨리스의 PK 입니다앨리스의 PK 만큼이렇게해서뭔가나오는게있죠나오는값을이제보내주는겁니다그렇죠그러면은앨리스는받아서앨리스는받아서이것도필요없고이것도필요없고받아서 M 이아니라 B 를받았죠그죠 B 를받아서여기다가앨리스의시크릿키앨리스의시크릿키를하고모드 N 을하게되면뭐가나오느냐니까바로 M 이나온다는거예요 N 여기있는 M 이바로여기있는 M 입니다그죠이게어떻게해서이게가능하냐는거예요이게가능한이유이게가능한이유는바로이모드 N 을구성하고있는모드 N N 이뭐냐는거죠 N 의그비밀이숨어져있습니다그래서이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 N 은어떤 P 라고하는하나의프라임넘버와 Q 라고하는또다른하나의프라임넘버의곱으로되어있고이 P 와 Q 는앨리스만알고있어요 P 와 Q 는앨리스만알고있다는거죠 그죠그리고이 P 와 Q 를알아야지이 SK 가만들어지게됩니다 SK 는 P 와 Q 로부터유돌된다는거죠그죠그러니까 N 을구성하는것은 P 곱하기 Q 이고 P 곱하기 Q 인데 P 와 Q 를각각이용해서 SK 를만들게되는거죠그죠따라서 N 이여기있는요녀석과요녀석여기도 N 이들어가있잖아요들어가있고여기도 N 이들어가있죠들어가있죠둘다같은 P 와 Q 에서만들어지기때문에앨리스의 PK 와앨리스의 SK 가하나의쌍이된다는거예요그리고 PK 는뭐가할수있나요 PK 는오직 encrypt 만할수가있고그죠그리고 SK 요시크릿키시크릿키는오직해독만할수가있어 decrypt 만할수가있죠만따라서이메시지가중간에누군가에게전달된다하더라도그사람이이프라이빗키앨리스의 SK 를모른다고한다면그러면은이문상을인크립트되어있는것을볼수가없는거예요이게어시메트리키의알고리즘의핵심이고어시메트리키알고리즘의핵심개념이고그핵심개념에는뭐가있느냐니까 N 이라고하는숫자가있다는거죠그죠이 N 이라고하는숫자는P 와 Q 라고하는두개의프라임넘버로그곱해서만들어지는거아니에요곱해서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여기서부터유도되어집니다공식을통해서유도되게되고그리고이 PK 와 SK 는쌍으로이룬다는거예요쌍을이루기때문에이 PK 로여기지금들어가있는이부분있잖아요앨리스의 PK 성만큼해서만들어진이 B 는오직여기 N 을공통분모로하는 PQ 에서유도된앨리스의 SK 로만열릴수가있는거죠